스승길까 세상 비바람 불어도 거센 눈물라도 닥쳐도 나는 영원한 당신의 말고 일로 와. 아예 한 줄도 서 있지 말고 아 이쪽으로 와 그러면 그러면 되지. 그러면은 야 배가 터져. 배가 터져. 이제 이제 좀 잘. 아니 옷은 맞는데 지금 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은 뭐 되겠지. 네 개. 저기 지금 저 위에서 뭐 하는 거야? 촬영 안 돼. 아 저기 애들 데리고 와가지고 애들 놀. 자 가봅시다. 태진아 씨의 아내에게라는 노래. 무슨 제목이지 드라마가? 부탁해요 엄마. 그때 평생을 모두 바친 사람 나만을 사랑.
사랑해 주편한 사람 그 마음이 너무 깊어서 이제껏 못 만나고 이제 내가 그대를 위해서 지난날 갚으려 하는데 뭐가 그리 그대를 바꾼지 이 사랑을 떠나려 하오 내 하나의 사랑 그대 나의 전부인데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그대 기대 내 가슴이 무너져 내 가슴이 찢어져 그대를 볼 수가 없는데 그대를 놓을 수가 없는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네요. 아프리카 TV. 아프리카 사람만 보는 거.
괜찮아요
저기 하면서 절로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쪽으로 가서 이제 뒤에서 엿먹어요. 그래요. 앞으로 나가면은 딱 티가 나니까. 네. 우리 그 김광석 씨가 진짜 바지 때문에 티나네. 남들이 보면 무슨 잉원, 잉원인지 알겠어요. 자, 저 반짝이에다가 하얀 양말에다가 검정 고무신. 참 매력있네. 자, 김광석 씨가 부른 노래,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하나. 기분을
계시는 분들 중에 뭐 노래 듣고 싶은 노래 있으면은 듣고 싶은 노래 있다 이제 네 없죠 네. 아니요 네? 아 신나는 거예요 네 신나는 걸로 한번 가봅시다 그러면은 아까 나도 저기 보고 싶은 여인 여인아 그걸 한번 가봅시다 보고 싶다 내 사랑 아 보고 싶다 내 사랑 이거 그 제목이 네, 헷갈리더라고 좀 이제 좀 빠른 템포로 갈게요 아 좋다 자 보고 싶다 내 사랑아 눈물이 앞을 가리네 우리
이게 좀, 야, 노래 몇 곡을 불러야지 이게 칼로리가 떨어질까? 어? 제 희한하게 제 배만 이야기만 하면은 네. 사람들이 다른 데는 안 보고 배만 보더라고요. 아니 뭐 남자들이 뭐 배가 뭐 이 정도는 나와야 되죠? 네, 기본이죠. 네. 근데 이게 짝짓기 할 때는 잘 안 맞더라고요. 그게 문제예요. 네? 아 뒤로 하면 된다고? 티가 안 되고 하긴 뭐 티가 안 되고 뭐 남자가 누워 있으면 뭐 다 하면 되죠 뭐 하긴 뭐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다 내가 해줄게 뭐 이런 노래도 있고 참 좋은 것 같아요 야 아니야 배 나와도 상관없대 가만히 있으면 된대 어? 너는 얘는 누워있는데 아 그렇구나 네가 다 했구나 자 잘 나가다가 뭔지 그렇구나 좋겠다 내가 다 해야 돼 자 그러면 저기 그 집 앞 대체 그걸 한번 가봅시다 한 15로 땡입니다 속에 서서 이래 그치만 예
하나도 묻지를 않고 있겠어. 지금 싫어서 들어가 있었나. 이제 다시 너를 생각하다야지 돌아볼 수 없는 지나간 시간도 웃어 이제 다시는 울지도 말아야지 어차피 잊어야 할 슬픈 기억이다 그렇지만 웃고 난 아직 떠날 수 없어 그렇지만 웃고 난 너를 짚을 수 없어 그렇지만 요즘에 노래 제목들이 희한해가지고 한 번만 부르고 또 뭐 부를까? 오케이 남자만 눌러갖고 가봅시다 이 혹시 뭐 듣고 싶은 노래 오빠 네 오빠 카페 아 카페 네네 고마워요 아니 어디서 오셨는데 나 지난주에 삼교 가서 봤지 아 삼교에서 오셨구나 네. 원장이랑 하는 거 봤지 네네 고마워요. 보령이 오빠 팬이거든. 아, 그래요? 네. 아, 네, 고맙습니다. 네. 같이 오셨나봐요, 일행? 네. 네, 아, 그러시구나. 고맙습니다. 네, 복 받으실 거예요. 네. 아니, 근데 뭐 묻었네. 네, 띄워주, 예. 네. 아, 점이에요? 예. 네. 난 뭐 묻은 줄 알고 나 띄워줘야 돼. 점이라구나. 그러면은, 한 번만, 그걸로 한번 가보고, 혹시나 이제 또, 듣고 싶은 노래 있으면 이야기하시고 뭐 꿈의 대화. 네, 꿈의 대화 네네 그 꿈의 대화는 이제 뚜에 있어요 우리 저기 한이품바 예, 참 얼굴 잘생겼어요 저기 노랑다랑이 얼굴 잘생겼어요 내가 봐도 멋있다 누가요? 오빠 어? 아니 오빠 아니 오빠 어씨 나 정원이 안 돼가지고 예, 다운데 다른 데서는 엄마 삼시 아저씨 막 그러는데 오빠라고 하니까 기분 좋네 네, 네. 네 내한테 반했나? 반했나? 자 그러면은 한 번만 부르고 꿈의 대화 우리 한이품바하고 같이 듀엣으로 가봅니다 갑시다
감사합니다. 내가 사랑합니다. 언제부터인지는 몰라도 당신을 사랑했어요. 이 꿈에서 한 곡 가봅시다. 언니 이거 뭐예요? 언니 이거 뭐야? 저희들이 그 우리 한인 분부하고 같이 듀엣으로 한번 했었는데 너무 잘 맞아가지고 반응이 너무 좋고 있습니다. 지금. 네. 또 이렇게 하다가 무당을 만들라고 군데군데 있으니까 이상하겠어. 자, 꿈의 대화 우리 또 삽계에서 또 멀리서 오셨는데 왜 내 건 없네 그거? 내 건 지금 좋지 처벌 안 할 때 이럴 때 저 준비를 해줘야지. 자, 그래요. 아 바꾼다고 들고 가냐? 아니면 저기 이번엔 빨간 걸로 같이 합시다. 그러니까 이름만 집어넣고. 나 옆에 그냥 그 이름만 살짝 안 보이게 해놨대요. 나는 내 사진 여기 있더라고. 저기 저기. 자 여기 나는 왜 내 사진 여기 없어? 해주는데 다시 새롭게. 알았습니다. 자 꿈의 대화. 요즘에는 반응이 좀 요즘에 아직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 아니 지금 막 오셨어요. 한 군데로 좀 몰아주세요. 왔다 갔다 힘들어가지고.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 이쪽으로 오세요. 네. 거기 누가 아까 지금 오바이트 해가지고 냄새 났대요. 그럼 형님들도 일로 와요. 그냥 걔는 한쪽으로 왜냐면 왔다 갔다 하면 대가리만 아파요. 그래서 일단 한쪽으로 모릅시다 그래. 야 이쪽에 있는 분들은 진짜 말을 잘 듣는 엄청 잘 듣네. 이쪽으로 오세요 하니까 진짜 다 이쪽으로 오시고 낮이니까 좀 있으면 말 듣는 거 아니야. 자 꿈의 대화 여기는 원래 취객석입니다. 취객석. 아우 난 너무 웃기네. 자 꿈의 대화 한번 가봅시다. 출발. 원래 아껴 들라고 했는데 하루에 한 번씩 하는 것 같아요. 하루에 한 번씩 하려고 내 지금 이 시간이 있다니. 밤에 눈이 온다. 내
이와같이 좋아 아름다운 서양길 지내며 내가 지금 내같이 좋아 소박하는 혼동에 몰라 나스마키 소리 맞춰 괜찮았어요. 괜찮았어요. 좋았어요. 아, 감사합니다. 맨날 이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우리는 사실 이런 노래를 좋아하고 참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근데 뭘 이렇게 많이 갖고 오신? 아, 감사합니다. 아니, 한쪽으로 모르죠. 아니, 나는 이제 많이 있으니까 우리 한 어디? 나는 내가 대가리가 꼬일 데가 없어요. 한쪽으로 있어요. 이렇게 멋있어요. 내일부터 저기 머리끈을 하나를 누구 갖고 나오면 되는데. 어, 네. 가져갔어요? 아니요. 깜짝 놀랐지. 가져갔냐고. 그럼 티나잖아. 아, 너 가져가, 아, 제가 가져갈게. 형 가져갔어. 형, 네. 아, 다 들켰잖아, 누나 때문에. 아이씨. 아, 좀. 여기서 나가고 있는 건 말고 혹시? 아, 여기는 느꼈겠다 지금. 그러면 저기 하나 더 부를까요? 찍고 네. 있어요. 아, 찍고 있어요. 이것도 내보내요. 아, 가져갔어요 이 장면. 좋아. 챙겨왔네. 이거 챙겨왔어요. 예, 멋지게. 네. 그럼 밟아야지. 네, 아니 그런 거 뭐라 안 그래요? 그냥 왜 줬다가 뺏으냐고. 아니 그 약간 나 잠깐 나오시자고요. 네. 잠깐 나오고 약간 이 누나 나 보배 누나 그 잠깐만 들고 나와. 일로 자 사진 한번 찍게 고 아니 여기 뒤로 들어. 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이거 딱 아니 펼쳐서 아니 아니 이거만 잘하면 돼요. 얼굴이 이쁘니까. 얼굴이 이쁘니까 이거 가져가지 마세요. 아니, 얼굴이 이쁜데 얼굴이 이쁜데 이거 잘 나오게끔 얼굴 이렇게 갈고. 네. 자 우리 이거
39번님 여기 모이드 품벅에 비상 날개를 펴라. 명품 삼식이 품바 현수막입니다. 이거는 가져가시는 게 아니고 잠깐 대여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져가시면 안 돼요. 이상 끝났는데 말고 이제 안 가져갈 거야 이제 아무도. 네. 어. 똑바로 박아줘. 그걸 받고 했는데. 야 근데 어? 우리 카페는 줘 그냥 가져가라고. 아 카페에서는 줘요? 어. 근데 어. 많이 만들어 이제 또. 뒤에서 협조를 안 해. 저기요 가져가세요. 갔어. 모르겠네요. 박았어? 아니 계속 찍고 있는 거예요. 이거 이 사진이 아니고 동영상에서 왔다 갔다 해야 돼. 그거 왔다 갔다 해야 그래 왔다 갔다 해야 돼. 이게 사람 없을 때 우리 식구끼리 이렇게 노니까 재밌긴 재밌네요. 그러면 예 뭔 노래 할까요? 아, 그냥 이렇게 계속 이게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시간 보내도 될 것 같은데. 재밌어요. 뭐, 우리가 뭘 파겠어요. 우리 집 정말 너무 따뜻하다. 야, 우리가 아무 소리 안 하면은 여기가 조용해져요. 저쪽 그 무대에서도 노래가 딱 끝나면은 여기 야시장이 썰렁해집니다. 야, 짱구야. 팀장님, 북 빌려간 거 갖고 왔냐? 안 갖고 왔어? 아, 가보려고? 알았어, 갔다 와. 어? 흔들린 운정? 아질러야 돼? 어 그거 알긴 해. 어 그거 운정? 그거 한번 할까요? 아니야 이게 아닌데 맨발의 청춘? 맨발의 청춘? 좋아요 그것도 좋아요. 신나는 걸 맨발의 청춘.